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잠시 직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회사 워크숍을 가는 날인데요. 워크숍 장소는 에버랜드고요. 저도 따라가도 되냐고 했더니 된다고 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하는데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임신한 아내가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연결. 둘이 에버랜드 처음 가볼까? 놀이공원을 처음 가보는. 아 그러네. 롯데월드도 안 가봤지. 에버랜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고등학생 3명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어른으로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3명이라서 잘 참았습니다. 네, 에버랜드 도착했습니다. 오늘 유저씨 회사 MT 겸 워크숍인데 저도 따라왔어요. 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조만간 이쪽 회사로 이직을 해서 같이 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밥도 먹고 사람들이랑 좀 인사도 좀 하고. 민현 씨는 옛날에는 서울에서 에버랜드까지가 멀다고 안 느껴졌다고 하는데 오늘은 벌써 지쳤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온다. 나 에버랜드 살면서 한 번 와봤나? 두 번 와봤나? 하여튼 옛날에 회사에서, 나도 회사에서 왔었나? 뭔가 근데 오니까 약간 설레긴 한다. 뭔가 동심이 아직 좀 남아있긴 한가 봐. 오늘 근데 마음이 편하다. 그러게. 그때는 친구들이 억지로 태웠어. 아, 그치. 근데 이제는 안 타도 돼. 안 타도 되니까. 그치. 저랑 유자씨는 둘 다 놀이기구 못 타가지고. 저랑 나만 있다면 이 노래에 맞춰서 춤췄을 텐데. 와, 근데 평일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엄청난 인파입니다. 아, 우리 애기 태어나면 많이 올지도 모르겠다. 아, 그러게. 이 과장님 맨날 오던데. 주차는 한 만 원, 만 오천 원 정도 하네. 우리 보이잖아. 보일 때부터 다 우리 모아. 우리 모아. 너무 빨리 왔나? 어. 판다들이 없습니다. 유엔 근무지 하나 봐요. 판다는 곰과여서 육식동물의 소화기관을 지녔지만 진화를 거치며 초식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나무를 주로 먹지만 소화율이 낮아서 양으로 때운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사람이 있다면 눈살을 찌푸리지 말고 혹시 남모를 사연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황금 들창코 원숭이를 구경했습니다. 코가 들려서 들창코 원숭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긴 한데 원숭이를 배려해서 조금 더 예쁜 이름을 지어줬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이 원숭이의 이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작명은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얼굴이랑 엉덩이가 조금 파란색이었는데 황금털 파란 엉덩이 원숭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황금 원숭이는 중국의 고산지대에 사는데 들창코는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동상에 걸릴 위험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행들은 원숭이의 작은 동작에도 관심을 가지고 놀라워했습니다. 주변 사람이나 가족들에게도 원숭이 대하듯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이 제일 진하고 크기가 큰 걸 보니 저분이 대장이 아닐까 싶네요. 황금 들창코 원숭이는 흔히 손오공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던데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네요. 아, 귀여워. 약간은 드레스업한데 귀여워. 신은 판다에게 귀여움과 대나무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능력과 2층 침대에서도 안정적으로 잘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지 않는 소화기관도 주셨네요. 사파리 갑니다. 다음은 일본 원숭이를 구경했습니다. 이게 행복이란다 인간아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본 원숭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까요? 한국 원숭이는 왜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유자씨가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나 했더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새끼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뭔가 되게 아찔한데? 어떻게 되게 안정적이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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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놀러 가서 파는 기분을 그니까 너무 아찔한데?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아 이게 갑자기 고생해주고요. 우리 몇 분이실까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들어가면. 응? 그래? 아니 그렇게 기대했으면서. 아니 나 멀리서 몰라. 가까이서 봐야지. 멀리서 이게 옆에 가려주고 이거 앞에 설 수도 있는데. 아 그래? 사진진 아닐 것 같은데? 잠시 앉아서만 이용해주시고요. 우리 타범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는 코와 입을 모두 빠르다 빠르다. 아 이번에도 좀 나이네요. 지방에서 서식하는 친구들이 잘생겼어. 아 약간 갇혀있던 애랑 색깔이 다른데? 뭔가? 그니까 아니 털이 뽀송뽀송해 되게 얘네. 머리띠 쓰기 벌칙 내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쓰고 싶어하는 머리띠가 누군가에겐 벌칙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에 희생자가 선택됐습니다. 개인 돈으로 머리띠를 사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목숨 걸고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저에겐 머리띠를 쓰는 것은 벌칙이 아니지만 머리띠를 제 돈 주고 사는 건 벌칙입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귀여우시다. 뭔가 위안이 된다. 오랜만에 뭔가 나들이다운 나들이. 어 진짜 제대로다. 그리고 햇빛이 없으니까 더 즐거워. 어 그러게. 여기 실수가 어 사람이 많습니다 되게. 오 근데 괜찮나 이거? 가시죠. 어? 잘 어울리네. 이게 뭔가 괜찮네 저 머리띠가. 안녕하세요. 어우 맛있다는데. 맛있어. 응. 와. 스포츠 친구랑 치워드릴까요? 네. 식사를 마치고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그림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두의 목소리가 다 다르듯 모두의 그림 실력도 다 달랐습니다. 앨범이 닮았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갑니다. 수학학원을 다녔다고 수학을 잘하지 않듯이 미술학원을 다녔다고 모두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금 대중적이지 않은 화풍이어서 제 그림을 받은 분이 상처를 받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 애니메이션 회사를 그만두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한다 했다. 시작하면 옆에 보이는 세트로 굉장히 약해요. 밀거나 당기면 떨어져서 다칠 위험 있으니 주의하고 주시고요. 오늘 그 중에는 자리에 밀어넣기거나 차량 밖으로 소지품 내비에 굉장히 위험한 무게니까 바로 땅콩 나성. 거기 쉬었는데? 와 낙타 진짜 크다. 23살 예쁜 여자친구고요. 저희 상태표 왼쪽 특히 허벅지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
뒤꿈치에는 두꺼운 지방이 있는 입술 부분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의 멋진 줄무늬 가지고 있는 동물 친구였고요. 저희는 길이 있어 왔는데요. 눈으로만 지켜봤대요. 4에서 50점으로 국제 사는 포유 동물 중에서 개미할 때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기다라. 저희 이제 오른쪽에서 일락을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후징어 만나보았으니 저희는 네, 여기는 프레니시아 존이라는 곳입니다. 아우,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고파. 뭐 먹자.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고프지? 아침 안 먹었잖아. 주사나 갈아 먹었는데 딸바? 그거 에피타이저지. 그래서 그거 밖에서 안 사먹으려고 그거 먹었는데 나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광명역을 처음 와봐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둘 다 지금 어리버리 되고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 에그고 이게 홈치즈? 3,800원, 4,500원이야. 배가 고파가지고. 맛있어. 에그드랍이랑 비슷해? 다르긴 한데 맛 없을 수가 없는 거 같아. 그래? 먹어봐. 향이 좀 더 에그드랍보다는 이삭에서 빵만 두꺼워진 느낌이다. 네, 대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때도 못 오고 예전에 진짜 자주 못 오는데 오늘은 아버님 생신이셔가지고 광명역 타니까 KTX 타고 한 35분? 40분 정도 먹었어요. 여기 이름 어떻게 해? 네. 정면서 뭐 누가 아는 분이 50인가? 50인가 주고 이름 졌다고 하던데? 회전은 35. 장명소 가면은 한 5개인가 지어준대. 그 중에 고르면 된다던데. 근데 그거 하는 게 좋은 게 뭐 이렇게 한자 뜻이 안 맞는데 막 이름 이쁘다고 그냥 지었다가 나중에 막 개명하고 이런 일들 좀 있대. 호랑이 보고 눈도 보고 여기? 이거 예쁘게 나와. 어떻게 이거 하나하나 다 말한다 보네. 맛있다. 저희는 성심당에서 아버지 케이크 사가지고 대전, 아니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한 20분, 25분 정도 걸리는데 아저씨 컨디션이 괜찮다고 해서 한번 걸어가보고 있어요. 소화도 시킬게요. 배불러? 대부분은 다들 잘 모르실 대전 어딘가의 모습입니다. 한적하죠? 동네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하늘이 조금 더 보이는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게. 네, 성심당에서 케이크 하나 샀습니다. 28,000원인가? 생각보다 성심당 케이크 가격이 안 비싸더라고요. 보통 막 커피숍 케이크들도 비싼 데는 3만 원 넘는데 이게 신기한 게 주문을 하면은 뒤에서 무슨 육개장 만들듯이 바로 만들어서 줍니다. 깜짝 놀랐어. 뭐. 주문하고 나서 거의 한 5분? 10분 만에 만들던데?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 일요일에 일어나서 대전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서구 쪽으로 가는 중인데요. 대충 대전의 강남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전을 떠나온 지 오래돼서 지금도 그렇게 평가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떡볶이 먹으러 갑니다. 바로 그 집 가고 있어요.
제가 떡볶이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도 바로 그지 떡볶이 되게 맛있긴 하더라고요. 뭔가 약간 좀 느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뭔가 많이는 못 먹겠는데 조금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유자씨가 떡볶이 유튜브를 안 한 거를 다행인 줄 아세요? 전국에 있는 떡볶이 유튜버분들. 근데 내가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다 맛있어. 아, 다 맛있어서? 그게 문제야. 뭔가 평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치. 그렇긴 하지. 다 맛있어. 그러면 약간 평가보다는 이제 먹방 쪽으로 가는 거지. 그건 조금 자신 있고.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어 지금. 김치인 것 같은데? 아 배추김치인가? 진짜 맛있는데? 나는 형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진짜 나 그래? 안돼 안돼 오늘 떡볶이 먹을까? 어차피 하나밖에 없다 진짜. 그래? 하나는 먹어도 될 것 같아 둘이서?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편집을 하면서 한 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세요.